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드디어 여기 저희가 첫 번째 방송 왔는데요.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범준 UNC에서 기술 및 R&D를 담당하고 있는 박명준 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!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, 핵심 기술.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요. 솔직히 핵심 기술이 잘 모르겠고 너무 공장 같은 느낌인데 공장이에요. 아 그러니까요. 네. 여기가 지금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곳이 바로 SOIL에서 가져온 유황을 활용해서 설퍼 바이옴 아스팔트 개질제를 만드는 생산 시설입니다. 너무 어렵고 좀 복잡한데 SOIL에서 가져온 유황을 활용해서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인 DCPD 및 아미나화물과 함께 시간의 차이를 두고 공정에 투입해서 시설을 가동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설퍼바이옴 아스팔트 개질제가 만들어집니다. 아, 그러면 이거를 아스팔트에 그냥 집어넣는 건 아닐 거고. 네, 일단 이거를 그 합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저희 뒤에 보이는 분말화 공정 장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분말화를 한 다음 그 다음 아스팔트 시공할 때 넣게 됩니다. 아, SOIL이 만드는 아스팔트와 SOIL이 만드는 부산물이 또 유황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작동하는지는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. 이렇게. 네, 범준의 설퍼바이옴 개질 유황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바로 저융점 특성이라고 합니다. 이 특성으로 인해서 개질 아스팔트의 저정도화를 유도함으로써 SBS, LDPE 등 다른 고가의 고분자 개질제의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연신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복합체 역할로 설퍼바이옴 아스팔트 개질제의 물리적 강도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. 아, 너무 어려워요. 아, 그쵸. 좀 풀어주세요. 그렇죠. 제가 옛날에 아스팔트를 좀 팔아봐서 아는데 네, 아스팔트 좋아요, 좀 팔았죠. 네. 일반 아스팔트는 이제 정유사에서 나오는 아스팔트를 사용해요. 근데 말찰력이 좀 심해서 강도가 좀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공항 가신 활주로, 그다음에 뭐 F1 같은 거 하는 그런 트랙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데 아니면은 이제 고속도로 이런 데는 강도가 좀 높아야 돼서 개질 아스팔트라는 걸 깔게 돼요. 근데 이 개질 아스팔트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깔고 있냐면 아스팔트랑 SBS라는 화합물을 같이 섞는데 아니고. 네. 네? SBS 아니고 네. 이 화합물을 섞는데 이 SBS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. 이 SBS에 섞는 부분을 일정 부분 설퍼바이옴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개질 아스팔트의 단가를 낮춰주고 그 대신 품질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, 비싼 첨가제를 넣지 않아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? 근데 단순히 아스팔트에만 넣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본다고 하면 강도도 너무 좋아지고 바닷가 같은 데 보면은 염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삭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내화학성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뭔가 좀 약간 여기저기서 좀 인증받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,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린 설퍼바이옴 유황 개질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특허화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도 사용 인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. 오, 미국에서도 예. 가능한.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. 진짜. 네. 근데 콘크리트에만 되어 있긴 한데 미국 규제 자체가 되게 깐깐하고 주 중에서도 네. 버지니아주가 좀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주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보니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기술도 인정받고 실제 이거 사용하면 뭐 비용 절감 및 그 도로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도 되게 낮아져서 막 여기저기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네, 저희도 다각도로 좀 노력하고 있고요. 특히 SOIL에서 저희 제품 많이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뭐 이게 다는 아닐 거고 혹시 다른 것도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? 아, 네. 혹시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?